꼴따구를 아빠만 깨무는 줄 알았더니 모기도 깨물어가지고. 그치, 연우야? 하영이, 꼴따구는 아빠만 깨무는데, 그치? 모기 자식 보면 내가 복수해주겠어. 아주 모기는 네 하영이 원수. 원수까지요? 연우가 모기를 어떻게 해줄 거야? 잡아줄 거야. 아빠. 응? 없어. 오빠. 물. 물. 연우야, 물. 밖에 물이 있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게? 몰라요. 지금까지의 캠핑과는 조금 다른 스페셜한 캠핑을 준비했지요. 연우야, 설레지 않아? 캠핑? 스페셜한 캠핑? 캠핑? 와. 자, 기대하시라. 근데 여기 캠핑장이야? 그냥 건물 지어놓은 데 아니야? 그냥 빌딩들 있는 서울 한복판인 것 같은데? 주차장도 많고. 연우가 지금 평소에 다니던 캠핑장 길과 다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회사인데? 회사요? 짜잔! 여기 무슨 회사야? 어? 무슨 회사겠어? 아빠 회사지. KBS예요? 어, 맞네. 왔어. 여기 캠핑장이 있어요? 아빠. 어? 솔직하게 말해봐. 여기 진짜 텐트 칠 수 있어? 회사에서 캠핑을 한다고요? 더 스페셜해요. 아빠가 아주 오랜 꿈을 오늘 이루는 날이야. 아빠도 되게 기쁜 날이야. 왜 기뻐? 대단합니다. 왜 기쁘냐면 아빠가 연우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스페셜한 선물. 와! 짜잔! 짜잔! 와! 이게 뭐야! 응? 짜잔! 와! 이게 뭐야! 캠핑카? 와! 진짜 크잖아! 와우! 와, 대박! 사실 아이들과 놀러 이제 캠핑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근데 제 오래된 버킷리스트 중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광활한 대륙에서 파더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무심한 듯 픽업트럭을 탁 몰고 뒤에 바퀴 달린 이제 그 카라반 있고, 집에선 아빠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캠핑 프로젝트를 제가 과감히 시작했습니다. 이름까지 제가 감히 지어봤습니다. 와니와니 또병아니의 바퀴 달린 학교. 아빠가 이제는 연우랑 하영이랑 같이 다니려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아빠가 이거 용돈 모아가지고. 어머, 그럼 캠핑카 사신 거예요? 캠핑카가? 그거 언제 폈다 접었다 언제 끌고 가? 아빠가 이거 용돈 모아가지고. 야, 많이 모았습니다. 이거 빌린 거야. 그리고 연우야, 아, 이거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어?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이거 특수 소형 견인. 그래서 아빠가 이걸 면허증을 딴 거야. 그렇죠. 연우랑 같이 다니려고. 어머 시각이 그렇죠. 새벽 5시 47분 이런 시각부터 와서 운전 교육을 받고 이제 면허를 이제 따야 되는데. 어머, 아니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 우측 어깨가 네. 경계석 하고 딱 일직선이 됩니다. 경계석 있죠? 네. 경계석 정말 교육받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셨네요. 실천을 보여야 되겠죠? 네. 자, 우측 한번 보시고 돌리세요. 근데 스틱이에요? 네, 스틱이에요. 드디어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잘 보겠죠? 출발하세요. 출발. 안전과 직결된 일이다 보니까 정말 진지하겠어요. 아, 네. 특히 후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잘하시는데요? 확인되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드디어 됐죠?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아하, 자격증 하나 생겼다. 아, 자격증 생겼다. 아이, 이뻐라. 빨리 구경해 보고 싶어. 구경? 오케이. 안에 구경해보자. 오케이! 좋은 데 들어갈 때 이렇게 네. 테이프 커팅식을 해야 돼. 커팅식. 하영이 할 수 있을까? 하영이도 할 수 있어? 안 돼. 하영이 화이팅! 우리 하영이 못한다고 예쁘지 마라! 누구한테? 자,
자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컷! 아,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 보자.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하나, 둘, 오, 셋. 아, 저도 궁금한데요? 우와. 제 로망을 실현시켜줄 캠핑카인데요. 이 소파는 필요에 따라 펼쳐서 연우의 침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진짜 침대가 있는데 이건 저와 하영이가 잘 곳이에요. 와, 진짜 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우와,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도 있지. 네, 예, 목욕. 여기 또 욕실도 갖춰져 있어서 아기들 씻기는 게 진짜 수월하더라고. 그러니까 독불도 가족만 위한 공간이네요. 연애 어때? 우와. 완전 좋지. 네. 하영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 보자. 엄마. 이 기쁜 소식을 또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죠. 어, 뭐야? 아이고, 자기야. 우리 우리 이제 캠핑카 영접했어. 영접. 엄마, 여기는 거의 제 집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렇지. 천국이래요. 네. 아, 연우가 이걸 옆에서 해줘야 엄마가 뭘 안 해요. 네. 그게 더 좋아? 캠핑카가 더 좋아? 캠핑카. 어우, 자세 봐요, 지금. 누워있는 자세 봐요. 네. 이미 저거 다 했어요. 아빠, 어? 아빠는 텐트 한 개 좋아? 아니면 캠핑카가 좋아? 아빠는 네. 엄마가 노래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 아빠는 엄마가 노래를 열심히 하는 게 좋대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전해줘. 다치지 말고 재밌게 잘 놀고 와. 네. 아니, 요새 모기들 많으니까 모기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자기. 운전 실력은 알잖아. 늘 자기 마음속을 내가 운전하고 다니잖아. 이거 멘트 방지턱이 없네요. 엄마, 근데 지금 아빠가 말한 뜻은 엄마 가슴 있지, 하트. 아, 그 원리에 대해서. 거기 주변을 뺑 돈단 뜻이야. 자, 그래. 이제 출발할게, 우리. 출발할게요. 자, 이제 가보자. 렛츠고. 아, 근데 진짜 후원할 것 같아. 아, 그럼요. 근데 누가 운전해요? 아빠가 운전하지? 오. 요구르트가 있어. 진짜? 요구르트 저 꺼내봐. 주스도 많다. 처음 갈 때 네. 우리가 무사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자고 이게 고사를 지내야 돼.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하영이 기다려. 하영이 기다려. 완전 우리 잘 다녀오겠습니다. 무사기와. 전 한번 하자. 이렇게. 하영이도 눈치껏. 야요, 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해보자. 여기다 이거를 여기다 걸 거야. 요것도 제가 빌리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연결하는군요. 됐어. 아빠가 투꾸미들을 위해서 진짜 준비 너무 많이 됐나요? 하셨네요. 네, 네, 도겸 언니. 가자, 출발. 출발. Let's go. 도플갱어 첫 캠핑카 여행 출발. 아빠 오늘 어디 간 거야? 같이 타고 가다 보면 알 거야. 아주 좋은 곳으로 아빠가 준비를 해놨어. 오케이. 싹다부터라. 벌써 이제 여행에 이제 흥이 또 빠질 수 없죠. 아주 그냥 차 안이 심심할 틈이 없어요. 너 암이야? 오빠도 암이야. 오빠도 암이고. 맞아. 하영 꼬빠자고. 뭐 왜 또 왜? 뭐가? 맞아. 하영 꼬빠자고. 빙이 깎아먹고 싶어? 네, 깎아. 네, 아빠, 저 과자 먹어도 돼요? 아, 그럼. 과자 줄까? 네. 진짜. 아빠도 한 개 먹고, 나도 한 개 먹고. 뭐야, 왜 이렇게? 눈앞에 깎아가 있는데. 오빠 주세요. 한 입 주세요. 저 한 입 주세요, 이 손. 하영아, 달라 그러면 한 입 줘야 돼.
난 건지. 아우 역시 오빠는 좀 먹어봤네요. 세월이 있는데. 어 벌써 손이 비었어요? 오빠에게 좀 아프다. 알겠어. 오빠가 저렇게 옆에 있으니까 챙겨주기가 너무 좋네요. 오케이! 다섯 개 다 키웠어. 맛있게 먹어. 어머, 여기 조기교육. 조기교육. 아빠는 얼굴로 보세요. 저거 먹는 게 이렇게 예뻐 보이던지. 아이고, 잘 먹는다. 다 먹었어. 아, 다 먹어. 아, 순식간에. 네. 아, 껴보려고? 응. 아, 오빠 하는 대로? 그 기억이 나서? 응. 어, 배에 떨어져. 어, 아, 거기 있는데. 아우, 아이고. 숨었네. 맞아. 어, 신기하. 귀신이 고칼 누르시죠? 맞아요. 맞아요. 형이 더 해봐. 더? 맞아요, 더 해봐. 엄마, 어머, 엄마, 말도 잘하고. 엄마, 우와, 랄. 아유, 너무 행복해하네요. 아까 떨어뜨렸던 거. 엄마, 엄마. 아, 저렇게 떨어졌구나. 어우, 인형도 챙기고 야무지게. 하영아, 오늘 날씨 좋지? 우리 둘이 대화가 됐네요. 어, 날씨는 태양이 조정하는 거야. 만약 날씨가 게임이고 태양이 그 조정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야, 이게 은근히 들어보면 연우가 정말 안이 많아요. 진짜 어린이계의 박찬호예요, 요즘. 아, 진짜 신기한 토크라고 알아? 태영아, 자니? 블랙홀을 어떻게 태어났냐면 원시 태양이 충돌해가지고 블랙홀을 왜 두들 애한테 얘기해 주냐고. 블랙홀 태어난 거야. 그리고 목성이 지구보다 더 크고 목성이 태양보다 진짜. 그리고 저게 껍질 벽 쪄진 참나무. 이제 승질 났어. 참나무 얘기 뭐하러. 어우, 나 아빠 교착도 안 했는데 편하다. 아영이 펴줘. 이암은 진흙이 모여서 된 거고 사암은 쌓여서 된 거야. 마그마가 뚫고 나와가지고 화산폭발이 일어난 거고. 아니 근데 차에서 애들 재우는 게 제일 좋은데 오빠가 재워줬어요. 오빠, 그래, 아니, 잡으려. 아!